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 고기에 상추를 싸먹겠네. 쌈채소 하루 만에 70% 껑충. 뭐 요즘 폭우, 기습 폭우까지 겹쳐 일시적 가격 상승, 물가 비상. 내달까지 상승세 지속 전망, 축산물 공급은 안정. 상추가 비쌀 때는 고기보다 더 비싸죠. 이런 쌈채소가. 비닐하우스가 잠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겠죠. 장마철 집중호우로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류 도매 가격이 하루 만에 70% 안팎 급등하며 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누적된 고물가에 금채소 현상까지 심화되면 초복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힘드네요. 10일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상추 상품 가락시장 경락 가격은 4kg 상자에 46,912원으로 전날 28,240원 대비 66.1% 급등했다. 깻잎도 같은 기간 백속에 14,404원에서 24,958만원으로 무려 75.2%가 뛰었다. 풋고추는 10kg 상자가 52,916원에서 74,938만원으로 하루 만에 41.6%가 올랐다. 이것들은 전부 우리 밭에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참 서울에 살 때는 이거 다사 먹었죠. 알배기 배추는 8kg 상자에 16,445원에서 22,510원으로 36.9% 올랐으며, 무는 20kg 상자가 17,760원에서 19,145원으로 7.8% 상승했다. 백 다다기 오이도 50개에 26,551원이었지만 32,674원으로 25.4%가 올랐다. 채소류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다. 이 때문에 통상 장마철에는 채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기습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농산물 피해가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 13,341.6헥타르 농작물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박범수 농식품 차관은 11일 열린 농식물 수급 생육 상황 점검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 집중호우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진 채소 가격 급등은 소매 가격에 곧 반영될 전망이다. 장마 등 상황에 따라 다음 달까지 채소 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 무등 노지 채소는 이미 소매 가격까지 상승세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배추, 무 비축 물량을 시중에 방출하기 시작했다. 정부 가용 물량, 배추 23,000톤, 무 5,000톤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서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도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묘 200만 주를 공급해 빠르게 재정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축산물 수급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공급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다. 오히려 야채보다 고기값이 싸요. 여름철은 복날 등 계절적으로 축산물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다. 닭고기 공급 역시 닭고기도 굉장히 싸요. 원활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채소값이 비싸지 지금. 정부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이어지도록 취약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가축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은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상 상황이 급박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장마철에 밭에 채소가 습한 더운 날씨에 녹아내립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왜 농산물이 장마철이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다 보니 채소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해년마다 장마철이면 채소 재배 농가들이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소비자들은 채소값 폭등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습한 날씨에 이 상추 같은 것은 녹아버려요. 깻잎이나 상추, 풋고추는 도시에서도 아파트 창가에 심어서 따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서울서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단독주택인데 거기서 그냥 뭐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이런 화분에다 놓고 이런 게다 키워서 베란다 텃밭을 키워가지고 아주 과일이라든지 호두도 따먹고 감이나 이런 뭐 살구도 따먹고 저기 포도나무도 따먹었다가 이제 기초날 때는 또 그런 화분들 다 갖고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따먹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시에서도 아파트 창가에 심어서 따먹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봄김장을 우리가 여기는 남쪽이다 보니까 겨울 내내 김장하고 나면 배추를 뒀다가 봄에 한번더 담아요. 그래가지고 담아놓으면 이렇게 장마철에는 배춧값 오르고 이렇게 채소값 오를 때 봄에 담은 김장 가지고 아주 김치 담그지 않고 채소로 고기도 싸 먹고 봄에 담은 봄김장 김치로 이렇게 고기도 구워서 싸 먹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봄에 김장을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직접 지어서 가을 겨울에 이제 김장해서 먹고 그다음 남겨뒀다가 봄에 한번더 담아서 1년 내내 채소 걱정 이런 거는 없죠. 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고기에 상추를 싸먹겠네. 쌈채소 하루 만에 70% 걱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